영화권 강추위 속에 갓 태어난 아기가 거리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.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시민 덕분에 다행히 더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아기 엄마는 외국인 교환학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박건우 기자입니다. 얼굴을 가린 여성이 품에 아기를 안고 택시에서 내립니다. 건물 앞에서 잠시 서성거리더니 아기를 식당 입구에 내려놓은 채 그냥 가버립니다. 10여 분 뒤 울음소리를 들은 식당 업주가 아기를 발견합니다. 다음 날 죽음이 된 영화를 발견하면서 느끼는 좌절감이나 이런 거는 더 컸을 텐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발견돼서. 지난 19일 저녁 8시 20분쯤 전주시의 한 식당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갓난 아이가 버려질 당시 전주의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구조 당시 태어난 지 5일밖에 안 된 아기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건강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아기를 버린 여성은 교환학생 신분인 20살 외국인 A씨였습니다. A씨는 몇 달 전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식당 앞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A씨는 아기를 키우기 막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범행 인정만 하고 다른 얘기는 뭐 전혀 뭐 하는 게 없어요, 지금. 그냥 그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.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아기는 병원 진료를 마친 뒤 영아 보호시설로 옮길 계획입니다. TV조선 박건우입니다.